경기도가 성장기 어린이들이 영양 가득한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농가 소득 향상도 기대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간식 시간. 메밀국수와 함께 사과, 귤등 신선한 과일이 배식됩니다. 고사리 손으로 과일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도 하나의 놀이. 준비된 양이 모자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성장기에 가장 필요한 비타민이나 아니면 미네랄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공급받아줘야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커다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도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과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지역 아동센터와 공동생활 가정의 어린이에게만 제공했는데 대상을 대폭 늘린 겁니다. 주 2회 간식으로 오는 11월까지 지원할 예정. 경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을 우선하지만 다양한 과일을 접할 수 있도록 국내 다른 지역의 과일도 포함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과일을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양 섭취라든지 이런 식습성 개선이 되는 거고, 건강 과일을 공급함으로 해서 농가 소득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청년 기본소득과 무상 산후조리, 무상 교복에 이어 어린이집 건강 과일로까지 확대된 민선 7기 경기도 무상 복지 정책.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31만여 명의 어린이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게 됐고, 210억 원 규모의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됩니다. 경기출TV 최창순입니다.